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세미나를 오랜만에 좀 개최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긴장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좀 알차게 준비해서 좀 예전과는 좀 다르게 좀더 붐을 일으켜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저기 마무리를 끝내고 나서 그 저희가 네트워킹 타임을 여기 근처에 뭐 치킨집이나 이런 데 가서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참석 의사 있으신 분 있으면 손만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네, 비용을 좀 개인별로 좀 드셔야 되긴 하겠지만 좀더 그런 시간 가지면서 좀 네트워킹하고 더 많은 얘기 나누면서 좀더뭐 이슈들을 좀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약속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노트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봤더니 2016년 9월 이후로 오픈 세미나를 하진 않았더라고요. 오픈 세미나가 어떻게 보면은 익스프레스 엔진으로는 유일하게 그래도 달마다 사용자라든가 개발자분들과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XE 3.0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다른 일, 세미나라든가 다른 일보다는 일단 새로운 버전인 XE 4.0을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전념을 해왔었고요. 그 결과로 올해 11월에 정식 버전 배포를 예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길었던 뭐 디벨롭 버전, 베타 버전, RC 버전이 있었는데요. RC 버전을 배포하면서 최근에 이제 좀더 안정성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디벨롭 버전 배포하고 베타 버전 배포하면서부터는 안에 구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변해왔었지만, 예, 일단은 어떤 큰 변화보다는 이제 여기서 안정성을 추구하자라고 해서 RC 버전을 해왔었고요. 네, 그 과정으로 이제 저희가 11월에는 정식 버전을 출시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고 저희도 이제 오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이제 기술적이거나 운영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15년 이후로 3년 동안 개발하면서 저희가 쌓아왔던 숫자입니다. 이쪽은 이전 XE1 레파지토리에 있는 수치가 아니라 XE3에 있는 레파지토리에 있는 수치들인데요. 베타 버전 배포를 무려 30회를 했었습니다. 좀 약간 너무 길었었는데요. 말이 안 되게 좀 길긴 했었지만 저희가 고민했던 바는 XE1에서 있던 이 경험들을 XE3에 다시 이식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생 CMS는 일단 저희가 가지고 목표했던 기술 개발만 했으면 됐겠지만 저희는 기존 사용자 측과 거기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섣불리 뭐 디벨롭 버전을 배포했나? 이런 생각도 좀들 정도로 그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타 버전, 그긴 베타 버전 동안 웹사이트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희는 최근 1년 넘는 기간 동안 XE3를 이용해서 직접 웹사이트를 구축해 왔습니다. 외부에 말씀드리진 않았었지만, 이제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베타면 누군가 써도 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정말 쓸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의문점 저희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개발자로서 뭐 개발 먹기 한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저희는 직접 새롭게 시작하는 웹사이트 구축에, 참여해서, 뭐 직접 구축하거나 아니면 기술 지원을 통해서 그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운영자들이 갖고 있는 그 접하게 될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점을 제시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는 고민의 시간을 지난 1년 동안 가졌었습니다. 그 1년 동안 결과로 저희는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제일 먼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이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영양 플라자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 홈페이지를 XE1으로 되어 있던 걸 XE3로 리뉴얼하는 작업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SK 쪽에서 뭐 렌터카 관련돼서 이제 개발하려는 거였는데 워드프레스로 개발을 하다가 개발자와 잘 맞지 않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던 거 들어가서 마무리 지었고요. 그리고 SBS가
신규 웹사이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CMS를 찾던 와중에 이제 저희가 컨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세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저희는 25개 정도의 플러그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외부에 다 공개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배너 관리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뭐 슬라이드 배너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리고 휴면 계정 처리,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좀 민감해졌잖아요. 그래서 휴면 계정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6개월 후에 비밀번호 재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가이드할 것인가, 그런 기능들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실제 시스템에서 구현할 때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과 이제 노하우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오픈 세미나를 우선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 세미나에서는 저희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기술적인 레벨이거나 아니면 뭐 디자인적인 어떤 이슈 돌파하는 그 자세한 세세한 얘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제 좀더 활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가 기술 전수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은 이런 세미나, 하루에 3시간 하는 세미나로 그런 기술을 전수할 수 없다라고 가졌던 게 최근 세미나했던 2016년 9월에 마지막에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더될 수가 없고, 우리가 8주 프로, 뭐 8번 정도 만나는 8주간의 어떤 스터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기술 전수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가야겠다라는 게 그런 태우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픈 세미나를 달마다 매달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떤 커리큘럼이 정리되는데도 오픈 스터디를 이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픈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좀 잘게 나누어서 운영자, 그러니까 설치하고 배너를 등록해서 디자인을 좀할수 있는 레벨, 그 다음에 디자이너, 테마를 만드는 레벨, 개발자, 어떤 플러그인을 만드는 레벨, 웹 에이전시,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좀 어떤 그룹핑을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시작하게 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E3와 더불어 XE 생태계를 좀더 굳건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XE를 사용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단순한 소스코드를 넘어서 XE를 사용하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개발자, 디자이너, 운영자, 웹 에이전시, 어떤 그 외부에 있는 서비스, 웹 소켓 서비스라든가 대량 메일 발송 서비스도 다 같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생태계, 에코시스템, XE 플랫폼 안에서 함께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쯤 한번 저희가 내년 3월쯤에 XE 컨퍼런스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려고 이제 키노트를 좀 많이 연습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